스무살의 설레임 또한 난다 잊고 꽤 오랜 시간을 혼자서 걷고 있어. 세 번에 떨어지는 낙엽을 밟고 매겨질 코트도 네 번은 바꿨어. 하루에 카톡은 답장할 일 없고 휴대폰은 시간책 말고는 못 써. 오늘도 혼자서 또 저녁을 먹고 어두운 방 안에서 또 혼자 잠들어. 미안 소개는 안 받을래. 이런 거짓말 말고 솔직해질게. 게 내 스타일은 아니야. 나 전혀 눈이 높은 거 절대 아니야. 그거 솔직히 너도 잘 알잖아. 김지민도 말해 느낌 아니까. 진짜 이런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. 오죽했으면 이런 가사까지 쓰겠냐. 리액션이 좋은 사람, 감정이 잔잔한 사람,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. 그리고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웃는 게 예쁜 여자. 20살에 설레임 또한 난다 했고 꽤 오랜 시간을 혼자서 걷고 있어. 세 번에 떨어지는 낙엽을 밟고 매겨져 코트도 네 번은 바꿨어. 하루에 카톡은 답장할 일 없고 휴대폰은 시간책 말고는 못 써. 오늘도 혼자서 또 저녁을 먹고 어두운 방 안에서 또 혼자 잠들어. 어느덧 나인 30대 연애를 글로 배운 지는 벌써 3년째 아쉬운 건 아직 그래 알긴 아는데 아니 도대체 어디서들 만나는데 제일 못생긴 현실이 도장 깔간데 아래 진심으로 축복할 일 많은데 내 인연은 바람에 날려 구름 뒤 숨어나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. 이제 바라는 건 하나인데 괜시리 슬픈 예감이 올해도 또 들은지 이번에 놓치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너도 나와 같은지 맘에 드는 사람 있어도 선뜻 다가가기가 어려운 게 관계가 허물어질까 눈치를 보는 나일까 핑계지만 이게 나의 탓인가. 예쁘게 웃어주면 나 감사할게. 담배도 안 할게. 너 원한다면 다 해. 대신 손에 물은 가끔씩 묻힐게. 나타나라 오늘도 별님에게 기도해. 20살에 설레임 떠난다 꽤 오랜 시간을 혼자서 걷고 있어. 세 번에 떨어지는 낙엽을 밟고 매겨져 코트도 네 번을 바꿨어. 하루에 카톡은 답장할 일 없고 휴대폰은 시간책 말고는 못 써. 오늘도 혼자서 또 저녁을 먹고 어두운 방 안에서 또 혼자 잠들어.